이제 이사해야 되잖아. 지금 보증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은행 가야지. 그럼 은행 갈까? 어, 가자 가자. 은행 왔어요.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후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지만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 후배입니다. 얼마나 2년 됐어요. 이번 은행이 언제 처음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학당에 다녔을 때 갔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카드 같은 게 없어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할 것 같아. 제가 이제 한국에 5년 됐고 친구는 2년 됐으니까 저는 좀 더 경험 있을 때 친구를 만난 거고. 아, 그리고 저는 먼저 부산에서 살았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은행이 많진 않아요. 한국에선 어디 가든 은행이 좌절받아 있는 느낌? 제가 만약에 홍대 가면 거기 은행 있고, 예를 들어 성수가면은 여기 은행 있고, 어디 가든 은행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뭐 4개, 5개인데 센트럴 뱅크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I think in Ukraine there also a lot of difference. Even starting this banking system, how workers operate and so on. So it's really hard to compare them. First of all, in Ukraine, you can have card, but do not have like bank account, and it's fine. But in Korea, you first should make bank account and then like make a lot of cards. So it's really different. 직원 얘기가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일단 얘기해. So at first. I know Korean, but I'm still studying it and I'm not perfect in it, so my pronunciat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And for example, for older people, it's really hard to understand them for me, and they do not understand me. We cannot build like communication totally. But if there are some like young workers, or they're like in their 40s or 30s, we can speak more freely. They understand me. Sometimes they even use like English words. So yeah, it's really different. But in the end, everyone helps me. Helps me. So it's fine. 그것도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막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렇게 유니폼에 대해서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너무 친절하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인사부터 나쁜 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일할 때는 편하게 일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리가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의가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또 속도가 빠른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은행 카드를 하루에 만들 수 있다 신기했어요.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뱅크 시스템이나 계좌 이체 할 수 있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전 그거에 대해서 충격받았어요. It's hard to compare because some banks they have like few apps in Korea, I mean. So sometimes I don't know which one I should use. And also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n our countries usually banks they have three types of cards, for example, like foreigner card, domestic card, and so on. But in Korea, there are like thousands of them. If you're using Hyundai or Lotte or something else, I'm just like, okay, what is it about? So it's also different.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도 공감하는데 앱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물어본다. 그럼 글자가 많은데 어떤 거를 눌러야 되는지 이런 거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카드 받으려면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카드를 만들어요. 만 원 정도일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 ATM 이러는데 그리고 기다릴 때도 거기 가고 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 거기 가서 조금 기다리고 다시 나온다. 저는 너무 좋아해. 그 얼마 전에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친구가 돈을 뽑았어요. 이게 보증금을 카드로 뭐 500만 원 정도 있고 이제 뽑은 건 또 400만 원 정도인데 그 거기 부동산 일하는 사람들한테 줄 때 이제 번호로 줬는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면은 누가 뺏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녔거든요. 그런 자의도 있는 거.
I think it's really safe in Korea compared to all countries that I have ever been to. I do not worry about these things, even about like my phone or gadgets and so on. And I like this feeling really a lot. I think it's one of the best features of Korea.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가 ATM 돈 뺐을 때 옆에서 그 봉투가 있어요. 그게 너무 그냥 아, 저 우리를 데려와나이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또 우리는 그러니까 ATM이 편의점에 있는 옛날 ATM들 있잖아요. 그런 ATM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안전하게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막 삐삐삐삐 막 그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ATM. 언어는 아예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탄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게 카드 없어도 통장을 이렇게 넣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no. 없어요. 한국에 산 지 이제 2년? 5년 됐잖아요. 한국 살면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은행은 4시에 끝난다. 그건 무조건 알아야 되고. 3.30. 3.30야? 한국 친구들을 사귀라. 저는 이런 거를 한국 친구들한테만 배웠어요. 외국인들은 자기끼리 많이 놀면 자기 세상이 있어서 너무 달라져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안 놀아도 뭐 그래도 약간 만나고 그러면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 친구한테 뭔가를 줄 수 있고 그 친구한테 저한테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Today we talked about bank in Korea. 영상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